네, 비보이 앤비크루 강일진, 심호용, 박진영. 네, 판 비트 소리 김보미, 김성용.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이 예쁜 처자의 모습을 이렇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머리가 하얗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저를 너무 멋지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머리 하얘셔도 굉장히 잘생기셨네요. 그쵸?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강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놀이놀이의 토요 국악 상설 공연에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요, 신명과 그리고 흥으로 똘똘 뭉친 광개토 사물놀이예술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사회자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던 네, 소리꾼 김봄이라고 하고요.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보았던 광명농악 팀인가요? 네, 네, 네 보존의 팀만큼 네, 저희도 푸짐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자리 뜨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공연은요 오늘 무브먼트 코리아라는 주제로 전통 국악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의 예술입니다. 입으로 모든 소리를 내는 북치기 박치기 이렇게 하는 거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아실 텐데 네 비트박스와 그리고 어려운 춤 사이를 고난이도의 춤 사이를 요하는 비보이 댄스가 합작이 된 네, 퓨전 국악 공연을 네,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박수 따로 많이 쳐달라고 부탁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또 막 교육을 잘 시켜놓으셔가지고 네, 뭐 박수 뭐 얼씨구 좋다 잘한다 뭐 이런 거 추임새도 따로 안 배우셔도 되지요?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추임새 그리고 박수 이거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의 첫 번째 작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끝났고요. 2절이 남았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는 우리 도련님이 춘향을 업고 놀았는데 우리 이번에는 춘향이가 도련님을 한번 업고 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나름 네, 우리 엄마한테는 예쁜 춘향이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우리 도련님이 없네요. 이 비트박스 하는 총각은 사실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우리 여기 구경하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이도령을 좀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혹시 나는 이도령을 조금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 네? 여기? 우리 뭐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나 이도령 한번 해보겠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저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요. 좀 쑥스러워들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골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자, 좋습니다. 누구 왔지? 잘생긴 사람. 네? 그쵸, 또 잘생긴 사람. 근데 너무 다들 잘생기셔가지고 네, 자, 그러면 제가 딱 이렇게 찝으면 빼지 않고 나올 거지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아주 멋쟁이 자켓을 딱 입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속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좀 입고 계시네요. 제가 그 눈에 딱 띄어가지고 어떻게 이도령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를 한번 맞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 이쪽 가운데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저기 그 환경 쪽으로 일을 하는 김진수라는 사람입니다. 네, 와! 네, 김도량님이시네요. 그, 진짜 우리 명절을 맞이하여 진짜 우리 한국만 가질 수 있는 이 멋진 무대를 우리 서울시에서 가져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분을 해야겠지요. 자, 이제 이도령 역할을, 이몽룡 역할을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둥둥둥 대나은군 하면서 부채를 이렇게 딱 어깨에 얹으면요. 우리 도련님 계신가요, 뒤에? 네, 옆으로 이렇게 제 뒤로 한번 서주시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오른손으로요. 제 부채 끝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아,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네. 네. 도련님 역할 해주셔야 되니까. 제 부탁 들어주신다고 하셔놓고.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오른손으로 제 부채 끝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이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잡으셨어요? 저는 안 보이는데. 잡으셨나요? 네, 잘 잡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제가 그냥 가는 방향으로 그냥 계속 따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여기 왼손이 그냥 심심하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우리 도련님, 자, 시작! 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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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고 계세요? 네? 잘 추고 계신가요? 네, 검사 다시 시작! 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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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추고 계세요? 네, 자, 좋습니다. 부채 끝까지 제가 놓으라고 할 때까지 놓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따라와주기.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춘향이가 도련님을 업고 노는 뒤 비트박스 준비됐어요? 네. 화검이 되어 마구 당근자로 업고 놀던 것이었다. 둥둥둥 대나무
약속을 안 지켜주셨네요.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생해주신 분께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원래는 이렇게 한 소리를 하면 소리하는 소리꾼이 있으면 옆에 북을 치는 고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무브먼트 코리아라는 주제로 퓨전 국악이다 보니까 한 소리에 이렇게 비트박스가 합작이 된 판 비트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땀이 아주 많이 나네. 네, 비트박스 잘하죠? 네, 우리 고생했으니까 잘생겼다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지금까지 비트박스의 바라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좋은 시간 되고 계신가요?